안녕하세요.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환입니다. 오늘은 저기 아는 동생이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서 지금 사진 찍으러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사진을 다 찍고 스쿠터를 타러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진 찍으러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도착했습니다. 사진 찍을 준비를 해야죠. 카메라 준비 좀 하고. 동생 가게에 사진 촬영은 끝났고 이제 종서 만나러 홍천 중앙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. 종서 스쿠터가 여기 있네. 편의점 간 것 같은데. 동서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동탄 센트럴 간만에 동탄 센트럴. 하지만 파크는 안 타고 우리는 스트릿.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? 잘 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? 안녕. 다음에 또 봐. 어디 가세요? 한 우리 스트릿 타는 친구들이랑 같이 신리천에 왔습니다. 신리천. 여기 신리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를 오게 됐어요. 네, 그지? 네. 안녕.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저씨도? 저도 한번 본 것 같은데? 센팍에서? 시합으로 파라곤. 도로 밑에 있는 네. 레지. 카메라 지금 찍고 있는 그치? 거예요? 그래요? 본 것 같아. 기억나. 내일 쭉 굽는 법 좀 알려주세요. 쭉 굽는 법. 네. 피블로. 네. 피부를 레일이요, 레일. 레일 강좌. 어떤 거? 싱글 레일? 요거? 네, 이거. 근데 조금 잘 안 나가. 알려줄게. 레일 쭉 미는 방법. 발 모양이 이 레일이랑 이렇게 돼야 돼. 생긴 거. 발. 그렇지. 그리고 바를 꺾어야 돼. 바를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꺾어야 돼. 이 두 개가 이렇게 맞아야지 길게 가. 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. 이렇게 응? 이렇게 그렇게 타야 돼. 앞발로 레일을 밟는 거야. 그리고 뛰는 게 너무 이렇게 안으로 뛰잖아. 이 발을 꺾어줘야 돼. 발을 저렇게 타야지. 저렇게 안으로 뛰지 말고. 그렇지. 지금이 앞발이 딱 레일을 밟았잖아. 자꾸 연습해야 돼. 바로 되진 않아. 그렇지. 벌써 해졌다. 해 떨어졌다. 와, 여기 불 켜져서 좋다. 되게 지금 뜨자마자 확 핸들링이 확 돌아가. 얘 스쿠터 한번 들면 돼. 일반 어때? 트리플? 들어. 그래, 들어 좀, 말 좀. 스쿠터도 들고 말도 잘 들어야 돼. 긴급 출동이래. 안전빵인데 저건 그냥?
펌핑이 일단 제대로 안 된다. 힐이야? 그러니까 양발이잖아 지금. 네. 그지? 그럼 그쪽 발이 앞발인데? 아 찾았어. 펌핑. 아 펌핑도 문제지만 여기서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? 뛰는데 여기 있어 그냥. 이렇게 안 올라가. 이렇게 가슴으로 올라와야 돼.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. 어 그냥 펌핑해서 딱 이거야. 맞아요. 어 손이 올라가지 않아. 생각보다 들어 올려 같이. 떨어지니까 이제 춥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여기 날 여름에는 날벌레가 많겠구나. 어 하천 옆이라. 근데 저 혼자야. 혼자 탄대. 부모님 걱정해. 밥 안 먹어? 그러니까 배 안 고프대. 아까 과자도 나 주려고 그랬어. 착해. 몇 학년이야? 저 4학년. 너 그룹에 있어? 저요? 아니요. 페이스북 안 해? 네. 착한 거 같아. 갈게. 안녕. 조심히 타. 응. 조심히 타. 걱정하시나. 여기 뭐 얼마나 자주 올지 모르지만 다음에 왔을 때 사진 찍었지. 오늘 왜 안 찍었어? 아 저 그 핸드폰에 찍어서 못 내려. 조심히 타. 조심히 타. 안녕. 착해 보니까. 아까도 나보고 과자 자기 배부르다고 먹으래. 잘 가? 어, 우리가 반대구나. 안녕히 계세요. 그래서. 안녕히 계세요. 어, 노야. 순간, 안녕히 계세요. 그래서, 어, 잘 가. 그럴 뻔했어. 집 어딘데? 멀지 않지? 우리 어디? 금방 가지? 한 1, 2분? 저기 보이는 거야, 저기? 아니야, 저기 더 옆에요. 근데 너무 이렇게 깜깜할 때 혼자 있으면 위험해. 그지? 한 명이라도 누가 같이 있으면은 안전한데,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. 어린이 혼자 있으면. 4학년, 이제 4학년이라고? 자, 몇 살? 11살. 아, 11살? 응. 잘 가. 조심해, 깜깜한데. 자, 종선은 죽절해서 내려주고. 가자, 일단. 안녕. 아,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틀 동안 재밌었어.